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요일 뉴욕 증시 일단 그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 때문에 상승해서 마감했고 특히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해서 이제 더 강한 상승 추력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랠리가 이어지면서 관련된 나스닥하고 S&P 500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상승세는 약화되었지만은 현재 상승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완만하게 일단 박스권 내에서 오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어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델타 바이러스 특히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재창궐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이 또 그래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론하고 이것들이 상당히 그 우려와 안도감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특히 이제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반사하고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이슈들은 역시 사이버 어택, 특히 이제 랜섬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라든가 다른 외신들은 일단 러시아가 그 뒤에 배후에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 분야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은 증시에는 언제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일단 여러 가지 주수 이 관련된 것들 중에 보안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강세를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역시 그 미중 분쟁의 이슈인데 현재 왕이 외무 부상이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중 간에 일단 각종 단순한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력 관련해서도 제한적이나마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미중 간의 관계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희토류,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현재 미중 간의 분쟁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상황을 보게 되면 FOMC 회의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과연 그 급하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연준 의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역시 한국은행이 이미 공식적으로 연내에 한 번은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